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미사이드라고 하는 호러 게임 되겠습니다. 미사이드. 자, 이렇게 커여운 친구가 나오는 게임인데 한글화가 잘 돼있고 어쨌든 그런 게임인데 이게 호러라고 하더라고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막 엄청 무서운 점프스케어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분위기 뭐 그런 약간 스릴러 비슷한 그런 분위기 그런 게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보기엔 스샷 같은 건 커였길래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이드라는 게임이고요. 시작. 해외 인디 무료 단편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가 되면 아마 스팀에 나올 건데 그때 정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이제 무료 단편이고. 미타. 안녕, 나는 미타야. 스페이스. 네 이름 뭐야? 렌. 만나서 반가워, 렌. 흠. 저번에 서두르느라 이곳을 어질렀거든. 치우는 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옷들을 바구니에 넣으세요. 아이 귀여워. 게임 겁나 귀엽다. 누르면 하트 나오네? 다른 것도 상호작용 되나? 안 되네. 바지. 다 했어. 뭐 남았나? 양말. 아, 하나씩 할 수 있네? 아니, 좀 한꺼번에 하지. 바지. 속바지인가? 휴. 정말 고마워. 2일째? 뭐야, 1일째 이게 끝이야? 안녕, 렌. 배가 좀 고픈데 말이야. 뭘 좀 먹고 싶은데 치킨 수프 재료 좀 사다 주지 않을래? 수프 재료를 구매하십시오. 뭐야, 장바구니. 음식. 오, 이거? 치킨 수프 재료. 밀키트인가봐요. 다 있네. 우와, 딱 필요했던 거네. 그럼 같이 요리해볼까? 야채를 써십시오. 오. 아닌데? 마우스인가? 요렇게 마우스. 오케이. 마우스로 요렇게. 오케이. 일정하게 잘 써네. 들쑥날쑥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것도 감자도 싹. 거의 뭐 포테토칩인데. 좀 두껍다. 요렇게 해서 뭐한 게 있다고 자꾸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 5일째? 안녕, 렌. 오늘은 저렴한 TV를 사려고 하거든. 휴대용인데다 안테나가 달려있어서 산책할 때 갖고 다니기 안성맞춤이야. 그거 알지?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게임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소형 TV를 사주지 않을래? 미니게임을 플레이하여 돈을 버십시오. 미니게임? 전자기기, 규칙, 플랫폼, 게임. 뭐 해볼까? 이거 어떨까? 이게 뭐야? 여기랑 여기를 잇는. 아하. 근데 들어가는 게, 아무데나 넣을 수 있구나. 오케이. 옮길 수는 없나? 바꿀 수 있나?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죠? 편안하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되지 않을까? 200원. 간단하네. 다른 거. 플랫폼어 게임이겠죠, 아마? 근데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이것도 안 되네. 이거 두 개밖에 안, 이거랑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나 보네. 요거는 무엇인고? 여기다 넣는 건가? 요건 요거. 요거. 아하, 250원. 간단하네. 좋아요. 다 됐나 보다. 만세, 이제 TV를 살 돈이 모였네. 450원 벌러 나왔었어요. 소형 TV를 구매하십시오. 가구에서 소형 TV. 우와, 귀엽네. 맞아, 내가 필요로 했던 가장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한 모델이야. 고마워. 휴대할 수도 있구나. 조그맣네.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저번에 사줬던 TV 말이야, 정말 괜찮았는데 금방 망가져버렸어. 아이고 저런, 역시 싸구려 제품이라서. 오늘은 이 옷장을 옮기는 거 좀 도와줘. 이모티콘 보소. 나한텐 너무 무거워서 말이지. 옷장을 옮기십시오. 요거를 요렇게. SD 캐릭터가 되게 귀엽네. 정말 고마워. 네가 최고야. 33일째.
근데 시간이 너무 훅훅 가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리웠던 참이야. 더 자주 놀러와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선물 줘. 선물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 귀엽네. 이거 나를 위한 거야. 진짜 진짜 고마워. 저기 이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를 만나고 싶어. 직접 말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네가 정말 좋아. 매일 날 위해 무언가 해주잖아. 나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어. 아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응? 넌 이제 나와 함께야? 핸드폰을 내려놔봐. 아 이거 모바일 게임이었구나. 어? 어? 반가워. 오오, 여긴 어디지? 낮은 장소인데 설마 게임 안으로 들어온 건가? 내가 게임 속으로 들어온 건가? 뭐야, 개꿀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던 생각인데 그 뭐야, 미타의 집인가? 여기가?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키를 모르겠어. 아 몸으로 미는 거네? 오 신박하네. 가까이 가면 손을 그냥 대고 더 누르면 이제 몸으로 그냥 알아서 미네.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없고요. 옷장 안 되고. 좀 더 탐방을 해보다 할게요. 궁금하니까. 어 여기가 이제 미타의 방이었던 그 장소인가요? 부엌. 어 미니게임 했던 부엌. 냉장고는 열 수 없나요? I love you. 오, 갑자기 그래픽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반가워. 여길 들어가서 어우 핑크핑크하네. 깔끔하고. 뭐야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 인형 귀엽네. 약간 무서우면서 귀엽네. 그리고 이게 뭐야. 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인베이트 인트 덱스 디코드 킬 크리에이터? 응? 뭐지? 천재인가?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장치야 대체? 어마어마하네. 어? 진행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게임 감지됨. 버전 1.5. 좀 더 둘러볼까요? 아 여기 욕실. 어 욕실 우리 미타짱이 씻는 곳. 아, 각. 큰카, 큰카. 이런 건 못 열겠죠? 예, 못 열고. 거울을 볼 수가 없네. 내가 으케 생긴지 모르겠네. 이렇게 미타짱의 사진들 있고. 귀엽네요. 어쨌든 이거를 해야 되나 본데,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이건가? 아하. 물건들을 찾은 뒤 스캐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뭐야. 숟가락과 무슨 칫솔인가요? 젓가락인가? 그리고 무슨 이 뭐야? 머리끈 같은 건가? 톱니바퀴인가? 아 여기 써있네요. 스캐너로 가져와. 숟가락, 연필, 머리끈. 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끈은 왠지 이 방 또는 화장실에 있을 것 같고 숟가락이랑 연필이었구나. 연필도 여기 있겠다. 어 여기 있다. 어 머리끈 챙겼고 그리고 여기다 놓고 연필과 숟가락. 연필, 연필. 브러쉬. 어, 저 있다. 연필. 아마 숟가락은 주방에 있겠죠? 여기다 놓고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은 아까 여기가 주방이었죠. 어, 여기서 아, 저 있다. 숟가락. 됐어. 뭐지? 근데 스캐너에서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나를 데려온 것과 관련이 있겠지? 물건들을 스캔한 뒤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시작 준비 완료. 절차를 시작하라라. 뚝. 어, 버전 업이 되네요? 어? 뭐야? 미타가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건가? 아니면 저길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포탈 활성화됨. 뭐야? 들어가 볼까요?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를 스캔한 건가? 어? 현관문 앞에서 전기를 복구하십시오. 저 눈... 인형 눈 빛나는 거 봐. 전력 낮음! 전원 공급 장치를 재기동하십시오. 현관문 앞에, 그니까 두꺼비지. 라이터 없나요? 아, 라이트가 없네. 보통 이런 게임 F 누르면 라이트가 켜져야 될 텐데. 아, 어두워. 현관문이 어디였더라? 여긴 것 같은데. 어, 이거다. 됐나? 아직도 좀 이상한데? 된 건가? 어, 뭔가 전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서브 배터리 없음. 네 개? 네 개의 배터리를 찾으라는 건가? 지금 보니까 이런 데 꽂혀있던 배터리 없네, 진짜로? 각각 요 빛나는데, 여기, 여기, 저기, 나머지는? 아, 여기, 어. 요렇게 넣을 배터리를 찾아야 되나 본데요. 너는 누구지? 저는 이즈렌입니다. 인형 눈 왜 빛남? 무섭게 시리. 어쨌든 배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놀지 않을래? 아유 좋지. 예, 저 노는 거 좋아합니다. 어? 아, 배터리. 좋아요. 이런 걸 네 개 찾아라? 아유 쉽지. 어디 보자. 화장실에 한 개겠죠 아마? 오케이. 어? 오. Who are you? 오오 주방. 여기도 하나 있네. 어? 오. 바깥에 뭐가 있는데 좀 들어오게 해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문을 열 수 없어서. 자, 어 여기 또 있다. 어? 이게 뭐지? 뭔 글자 같은 게 날아댕기는데? 보니까 글자가 저 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 개? 한 개만 더. 여기 뭐가 있나? 뭐야? 음식에 꼬이는 파리 같은 건가? 글자가 아니고? 날파리인가 보네. 어, 글자인 줄 알았는데, 무슨 글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음식에 꼬이는 파리였나봐요. 날파리, 초파리 막 그런. 아이고, 저 나중에 잡을 생각하면은 아유 끔찍하다. 전기파리채 하나 사야겠네. 자, 일단은 다 찾진 못한 것 같은데 끼워볼게요. 여기다 한 개, 4분의 1, 그리고 여기다 한 개, 두 개, 그리고 여기다 한 개, 네, 세 개. 자,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가 저 인형 뭔가 내가 있... 어, 이거 봐. 나를 자꾸 보는데? 아까부터? 너 뭐니? 제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조금 있으면. 어, 저렇게. 그렇구만. 어쨌든 나머지 하나. 오케이, 열린다. 좋아요. 배터리 마지막 하나. 이럴 때 좀 집을 샅샅이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탈출구는 있는지. 그렇게 배터리가 냉장고에 있네. 장치를 가동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전력이 들어오겠죠? 어, 로딩 중. 오, 포탈 활성화. 다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또? 어? 어? 데이터 전송 완료? 나를 스캔 뜬 건가? 뭐지? 뭐지? 안 가진다. 어우, 깜짝이야. 드디어 만나게 됐네. 너무 기뻐. 궁금한 점도 많겠지. 보다시피 너를 최대한 빨리 데려오려고 내가 직접 이 특수 장치를 만들었어. 하지만 어째선지 너가 잘못된 버전의 게임에 들어와 버렸지 뭐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우린 함께야. 오오. 오히려 좋아. 개꿀. 주방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미소녀와 같이 게임 안에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얼마나 좋습니까? 이 컴퓨터는 작동해? 아니면 장식용이야? 당연히 작동하지.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작동해. 보통 컴퓨터를 엄마한테 썼지. 알아. 그리고 일하느라 나한테 관심을 거의 주지 않았잖아.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핸드폰 카메라 가끔 켜지더라. 미안해. 살짝 훔쳐봤어. 그거 좀 잘못된 거 알지? 뭐 괜찮아. 그렇구만. 쿨하구만. 이건 뭐야? 알 것 같은데. 애니타지? 뭔가 같은 회사의 다른 작품 캐릭터인가요? 아, 그런가 봐요. 예. 같은 회사의 다른 게임 캐릭터인가 봐요. 다른 게임 주인공이라든가. 어? 네가 미타야? 응, 맞아. 네가 레니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게임에 들어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면 왠지 죽일 것 같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자, 설명해 줄게. 어? 어? 오. 이해했습니다. 예. 어? 이해 못했다 그러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있게 됐다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자,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거 교복이야? 교복이 왜 필요해? 학교라도 다니는 거야? 학교? 아니, 필요는 없어. 이 교복은 귀엽잖아. 입으면 나도 귀여워 보일 거고 말이야. 아하. 그치, 귀여운 거 중요하지. 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거울. 거울에 왜 상이 맺히지 않지, 그러게? 나는 뭐 데이터 쪼가리라서, 어? 아, 맞다. 반사 옵션을 켜놓는 걸 깜빡했네. 이제 반사 될 거야. 그거 알아? 나는 원래 반사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어떤 업데이트 전까지만 해도. 내 세계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 내 세계에는 반사되는 게 많은가 봐? 뭐, 그렇지. 요즘 흔히 나오는 만화 캐릭터의 약간 시크한 주인공 그런 느낌이다. 뭔가 개잘생기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시크하면서 막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는 그런 느낌의 주인공 느낌이랄까? 웬 가위가 있냐 여기가? 불안하기 싫이. 기억나? 스캐너에 가져다 놨던 거. 그러니까 그 물건들은 이 버전의 세상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게 된 거야. 뭔가 힌트가 될라나? 내가 사준 그 TV네. 그러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게 너를 놀라게겠죠? 예, 놀라게 하고 싶었거든. 보면 알겠지만 이래봬도 나 공순이거든. 그러게? 이걸 보니까 알겠네.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돌아볼까? 어? 옷? 아, 우산. 우산이 있을 필요 있어? 비오는 날은 엄청 드물어. 네가 아직 못 봤을 뿐이야. 이 우산이 필요할지 혹시 알아? 뭔가 다른 건 아니겠지? 다른 용도? 막 나를 찌른다든가? 아직은 안 돼. 나중에 나가자. 일단 여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
차단기는? 로저 차단기는 왜 있는 거야? 게임 안에 있는 거라면 있을 필요 있나? 아무 의미 없어. 작동하긴 해. 어, 네 세계의 것과 완전히 같아 라고 하네요. 이런 거 게임 할 수 있나요? 내 스마트폰이네. 주머니에서 사라졌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왜 가까이 있어? 좋은 생각이 났어. 셀카 찍을래. 어? 이거 봐. 멋진 사진이야. 기념으로 남겨줘.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지금 내 핸드폰에서 게임을 실행시키면 네가 거기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 TV. 어, TV 채널 개수가 몇 개나 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가 아니라 인터넷이거든. 인터넷에 있는 거라면 뭐든지 볼 수 있어. 아, 스마트 TV네. 어? 잠시만. 왜 황급히. 어? 어? 저게 뭐지? 새끼 고양이들인가? 멋진 주스. 강한 주스. 주스 주세요! 어이구. 있잖아. 기다려봐. 어? 어? 너 마술도 할 줄 아는구나? 주스 좀 마실래? 어? 마시지 않게 해야 되나? 뭐 탔나? 근데 마시지 않아도 뭔가 죽이는 거 아니야? 어... 마셔야 되나 이거? 어... 마시기. 죽은 주스? 뭔가 꽤 맛있으면서도 은근히 맛이 없어. 대체 그게 뭔 맛이야? 설명하기 어렵네. 이상한 광고였어. 저 주스는 죽은 건가? 맞아. 그리고 주스가 주스한테서 나왔어. 뭔 소리야? 그래요? 그렇구나. 여긴 들어갈 수 있나? 뭐 나중에 숨거나. 어, TV. 인테리어용이야. 부엌을 장식해주는 거지. 심지어 작동도 해. 루니툰도 볼 수 있는걸. 썸머.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반지? 뭐야? 웬 반지? 어? 왜 그러고 있니? 이거 설명 좀 해줘. 이거 뭔데? 뭐야? 왜 그러고 봐? 어? 배고프지? 우리 같이 요리해볼까? 어? 어? 뭐야? 요리 세트가 준비돼 있네? 당근 좀 썰어줘. 이 야채는 어디서 난 거야? 방금까지도 여긴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긴 게임 아니라는 거 알잖아. 자, 빨리 도와줘. 당근을 써십시오. 어? 오, 방식 자체가 달라졌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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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위아래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그 드래그 하던 거랑 다르게? 실제로 내가 손을 움직인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가위 가져와 줄래?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에서 가위를 가져오세요. 왜 무섭게 시리 가위를. 앉는 키 있나요? 이 게임? 없네. 앉는 키가 없네. 가위. 칼이 있는데 가위를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있나? 어, 쟤 이제 나 안 보는 것 같다. 작동을 멈춘 것 같아요. 어, 가위는 아까 여기서, 어, 근데 뭐야? 어? 어, 어우. 이게 뭐지? 확인. 알버트? 알버트.
뭐지? 뭐 데이터 칩 같은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왜 근데 닫아놓는 거지? 일단 사람 이름이 써 있었어요? 가위, 미타이 가위를 건네십시오. 다른 애들 데리고 와서 다 데이터 쪼가리를 만들어서 뭐 죽였거나 그랬나? 뭐지? 일단 이름이 써 있었던 거부터가 플레이어들 같긴 한데, 어? 다 해놨네? 앉으라고? 그럼 가위는? 그냥 앉아도 돼? 카트리지, 가위 건네주기. 카트리지가 아까 그걸 말하는 거겠죠? 내가 본 거? 근데 물어보면 죽이지 않을까? 물어보면 너도 그렇게 해주겠어!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환기구에서 카트리지를 몇 개 발견했거든. 이름표가 붙어있더라. 그건 뭐야? 카트리지? 어떤 종류 말하는 거야? 같이 알아보자. 좀 이따 말이야. 일단 식사부터 하자. 가위 좀 줘봐. 가위 건네주기. 소스 필요해? 어, 거절하기밖에 없어. 거절. 괜찮아. 아쉽네. 소스를 뿌려야 더 맛있는데. 식사 전에 이야기나 좀 할까? 어, 멋지고 아늑한 집이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흰 빛은 뭐야? 내 세계의 특징이야. 너한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멀리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오히려 세련됐어. 그치? 렉 걸리는 걸 피하려고 그런 거야. 렉? 응응, 버그가 있어서 말이지. 너는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네. 칼이 있는데 가위가 왜 필요해? 칼로도 소스는 자를 수 있지. 하지만 네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차려놓고 싶었거든. 네가 긴 준비 과정을 안 보도록 말이야.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고? 흠...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난 상관없어. 사실 오히려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걸. 집이 그리워? 왜? 여기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인데. 그리고 내가 있잖아. 아니 아니, 너랑 같이 있어 정말 좋아. 그런데 혹시 집에서 뭔가 까먹은 일이 있을까 걱정돼서. 어 그러게, 어 나 이거 컴퓨터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예, 컴퓨터랑 가스불이랑 뭐 이것저것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 지금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데. 어? 도망칠 생각이야? 아니야. 그냥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화려해 보여서 말이지. 맞지? 당연히 진짜지, 바보야.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쟤 안 먹는데? 다 먹었어? 내 건. 끝이 안 보이네. 뭐지? 먹는 거 맞지? 내 거에 뭐 탄 거 아니야? 싱크대 접시를 가져다 놓으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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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어? 왜 그래? 어? 어?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요, 스타크씨.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 일어나도록 시도하기. 마치 내 눈 같은데. 어디 데리고 가는 거임?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이게 뭐야? 약이야. 이걸 먹으면 바로 괜찮아질 거야. 거울 앞에 서봐. 약을 먹어. 기다리고 있을게. 약 먹기. 어? 지금 좀 어때? 괜찮아진 거 같아? 응.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나온 거지? 아, 나은 거지. 여기 게임 아니잖아. 모든 것이 간략화된 세상이야.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 매우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게 바로 게임의 조건. 단순함이야. 예를 들면 아까 당근 한 개를 자르더라도 실제로는 한 번에 3개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 개꿀인데? 잠시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두렵거든. 나왔나? 미타? 미타를 찾으십시오. 이상함의 시작. 미타짱 어디 있냐능? 같이 놀자능? 미타짱. 어? 근데 방이 두 개였나 원래? 나 이거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어? 방이 원래 두 개였나? 어? 여깄다. 원래 이런 구조, 잠깐, 이 집이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았나? 방에서 건너편이 식당이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일어났어? 어떻게 벌써 여기로 온 거야? 나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 네가 거울 앞에서 멈췄길래 나만 먼저 나왔지. 방들은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더 익숙하게끔 재배치했어. 그러니까 방들이 일렬로 있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말이야. 그럴 필요 없었는데 벌써 적응된 참이었거든. 이 편이 너한테 더 친숙하지 않겠어? 그래? 아니 난 상관없는데. 뭐 이제 뭐 해야 되지? 따라오네? 어? 뭐야 이건? 가끔 그래. 다른 장소를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어, 됐다. 이상한데? 우리 누군가의, 뭐라고? 누군가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고, 그 핸드폰이 로딩이 느린 거, 아니야. 단지 이 세계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 뿐이야. 우리는, 코어?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코어 덕에? 코어? 뻔한 얘기지? 우리 같이 콘솔 게임이나 카드 게임 하자. 네가 골라. 이 액자 이쁘네. 미타와 게임을 하십시오. 게임은 역시 콘솔이지.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무슨 카드 게임이요? 어? 뭐야? 점프, 때리기, 우측으로 이동, 앉기, WASD랑 E. 네 번을 이겨야 해. 내가 먼저 공격할게. 그래도 내가 봐주면서 할 테니까. 어? 뭐 우유맨의 모험 그런 건가? 어 주먹. 고무고무 펀치. 안 맞는데? 어? 아 하단으로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뭐야 약한데? 이겼다. 잘했어. 이제 긴장해. 어 그냥 무지성 아래 펀치하면 되는데? 그냥 무지성 하단 펀치. 이제 진지하게 할게. 이거 뭔가 한 번쯤 져줘야 되려나? 너무 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아래 하단 펀치. 아니 너 이래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하단 펀치 최고. 어? 공속이 빨라. 됐어. 너 정말 굉장하네. 실력이 대단한 거. 상한 우유? 업적들이 좀 이상하네. 좋아. 같이 카드 게임 하지 않을래? 내 방에서 말이야. 그래? 그러자. 방 구조가 바뀌어져서 여기였지 아마. 어 여기 있다. 아까 그 반지랑 카트리지는 뭐야 근데? 게임을 시작할까?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칩은 데미지 유형을 나타내. 칩이 체력이라면? 아 난 그냥 일반 뭐 원카드라든가 뭐 그런거 하는 줄 알았는데 도둑잡기나 약간 유희왕 같은 막 그런거 하나봐요. 카드 들기. 어 뭐야. 이제 내 차례야.
오호, 좋은 카드들이 나왔는데 내가 먼저 시작할게. 네 차례야. 그러니까 채오 공빵 방 10짜리 저거를 이기려면 어디 보자. 카드 보기. 아하,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볼 수 있고. 어떻게 해볼까? 일단 저 친구는 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이 있는 걸로 하나씩 깎는 게 편하긴 하겠지? 공 8짜리 이거 어떤가? 선택. 달콤한 승리군. 어? 내가 진 거야? 룰이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가? 뭐 버티면,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잡으면은 막 그런 건가? 자, 채3, 공10, 방5짜리. 카드 너무 좋은데? 저 너무 스탯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럴 땐 막 약간 버리는 패 이런 거 한번 골라볼까? 버린 패. 내 승리야. 방어. 자, 방어를 내가 해야 된다 그거지. 잠깐만. 02짜리, 방8짜리. 그러면은 방10에 채5짜리 이거면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방어 때는 이제 방어하면 이기는 거고, 공격 때는 뭐 데미지를 주면은, 주면은인가 뭐 반피 이상 깎으면인가 뭐 룰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010에 쟤는 카드가 왜 이렇게 다 좋아? 왜 이렇게 사기 카드가 많어? 내가 공인데 채3을 뚫어야 되거든요? 공 8짜리만 쓰면 돼요. 근데 8짜리 아까 써버렸어. 지금 8짜리를 쓰면 됐었는데 8짜리가 없어요. 저걸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포기가 없네요. 아무거나 하나 내야 되네. 그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내고. 저런 8짜리 애꼈어야 되는데. 저건 무슨 소리지? 옷장에서 나고 있어. 방금 쿵쿵 했는데? 쾅쾅 막 그런? 어떤 소리였어? 두드리는 소리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는걸. 확인해봐야겠어. 정말 이상한데 어째서. 얘 또야 표정이 좀 안 좋다야? 괜찮은 거야? 열기. 뭐 하는 거야? 여긴 내 속옷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너랑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옷장에 집착하는 거야? 저 소리가 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냥 이 세계는 이 네 개의 방뿐이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 머무르기가 잠겨있는데? 거절밖에 안 되는데? 알겠어. 또야. 밖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알려주도록 하지. 당장. 요까지구나. 기대요. 아까 말했다시피 해외 인디 단편 무료 게임이고요. 정식이 나오면 스팀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줄거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다양한 요소가 게임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을 추가하여 게임 속 세계관을 보다 넓히고자 합니다. 개발 상황을 지켜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나 게임 스타일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식이 나오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나빼던데? 100% 했네. 그래요. 근데 음성 더빙이 비활성화밖에 없구나. 하나밖에 없구나 지금. 나중에 한국어 더빙도 나올라나 그럼? 나오면 좋겠다. 자, 그래요. 미사이드라고 하는 미연식 게임 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섬뜩한 일, 그런 걸 다룬 호러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무료 단편 상태고요. 정식이 나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